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추억의 도시락, 옛날 도시락을 한번 해볼게요. 옛날 도시락 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이런 분홍 소시지죠. 옛날 소시지. 요거를 계란 발라서 한번 구워서 반찬으로 이용해서요. 한번 해볼게요. 계란은 바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여기다가 좀 대파 파란 부분만 조금 다지겠습니다. 자, 소금은 계란 한 개니까 이렇게 한 꼬집만 넣을게요. 이렇게 넣고 이제 구워주면 됩니다. 기름을 좀 한 스푼 정도 둘러주고요. 다 됐습니다. 이제 건져줄게요. 자, 이렇게 소시지는 이렇게 다 구워왔고요. 도시락은, 자,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썼던 그 벤또라고 하는 도시락입니다. 요즘은 또 이런 스텐이 나왔더라고요. 스텐은 맞지만 그래도 기분은 또 이게 우리가 더 익숙한 도시락이죠. 오늘은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이 노란 도시락에다가 한번 싸보겠습니다. 이렇게 옛날 도시락은 이렇게 고무 바킹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사면 물이 흘러요. 책이나 가방 이런 데다가 김치국물이나 이런 국물이 흐르거든요. 예전에는 계란찜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물이 흐릅니다. 제가 오늘 밥을 안 짜봤는데요. 옛날식으로 저게 보리살을 삶아서 안 짰습니다. 보리밥입니다. 도시락도 옛날에는요, 검사를 했잖아요. 혼분식 검사하잖아요. 잡곡을 섞고 왔나 안 섞고 왔나. 그래서 도시락 쌀 때는 이렇게 밑에다가요, 쌀밥을 밑에다 이렇게 깔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보리를요, 이게 전부 보리밥이거든요. 밑에는 보리밥을 제가 깔아서 이 보리살을 위에다 이렇게 덮어서 선생님들한테 눈속임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검사에서 통과되겠죠. 여기는 칸막이도 있는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없는 게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반찬도 그냥 이대로 삶아야 됩니다. 칸막이 없이, 요즘은 은박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은 이제 은박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하려고요. 이거는 주로징어 아시죠? 수루메라고도 하잖아요. 오징어 실체입니다. 오징어채. 오징어채를 이렇게 좀 넣고요. 아니면은 이거 아니면은 멸치 굵은 거 있죠? 그거 고추장에 묻혀서 하는 거. 그 반찬을 또 많이 했고요. 오징어채를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는 자, 옛날 소시지를 넣습니다. 이렇게 반찬이요. 오징어에 소시지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반찬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좀 형편이 조금 괜찮은 집 얘기죠. 보통은 요거 한 가지에 김치, 계란 후라이 한 개 들어가도 굉장히 잘 들어간 거죠. 아, 옛날에 제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또 우리 어머니가 기분 좋으시면 여기 계란 후라이 한 개를 덮어주셨잖아요. 노른자도 탁 터뜨려서 바삭하겠군. 계란 후라이 한 개. 요게 이렇게 하면 최고의 도시락이었고요. 또 예전에는 수저통, 뭐 도시락 수저 따로 없이 어른 숟가락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넣어주셨죠. 김치도 사갔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거버통이나 아니면 맥심 작은 병 있죠. 거기다가 김치를 국물 흐르니까 병에다가 넣어주셨는데요. 이렇게 김치를 볶아서, 아니면 생김치를 넣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볶은 김치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생김치는 싸가면은 계속 발효가 일어나서 더 새콤해지니까 이렇게 볶아서 하면은 이렇게 더 이상 발효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요. 예전에는 레이비나 비닐 뭐 이런 게 잘 없었어요. 잘 안 썼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해서요. 옛날 추억의 도시락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전에는 국물이 흐르니까 이렇게 손수건에다가 도시락을 이렇게 싸주셨어요. 이렇게 싸가지고
책 보따리에다가 넣어 다닙니다. 그러면 국물이 흘러도 이렇게 손수건만 베리니까요. 그리고는 요즘 보자기가 이렇게 이런 색이지 예전에는 이런 보자기 색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책을 넣고 자 도시락을 넣어요. 그리고는 물론 책가방 있으신 분들은 책가방에 넣어요. 근데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